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또 김재영 선수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유. 제가 이게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게 네. 진짜 좀 솔직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유튜브 요즘에 보면 뭐 연예인 싸움 순위, 뭐 누구 싸움 순위, 뭐 이런 거 공개하잖아요. 네. 어제 우리 아들은 아빠 동물 중에 누가 싸움 제일 세? 뭐 동물 싸움 순위 이걸 봤거든요. 제가 오늘 궁금한 게 하나, 그거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대한민국 격투기 대표님들 싸움 순위. 오! 야, 이거를 박호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고, 제 스스로 한번 순위를 매겨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 아, 저는 일단은요, 일단은 베이스는 복싱 오래 해서 타격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되게 빨라요. 아, 지금 대표님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제 스스로 복싱에 자신 있다고? 네, 아니, 예. 제 PR을 먼저 한다면 네.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 저는 뭐 자랑이 아니라 지금 꾸준하게 아침, 저녁을 매 2시간씩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2시간 네. 운동에 복싱을 베이스로 하시는데? 네, 네. 네,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럼 스스로 혹시 1등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노드 FC가 있고 예. 노드 FC의 정문홍 대표 그 다음에 TFC의 전찬열 대표 전찬열 대표님 예. 그 다음에 더블G의 이지훈 대표 네. 맥스 FC의 이용복 대표 예. 또 AFC의 박호준이 있는데 네. 혹시 이 단체에서 제가 몇 위 정도 생각을 하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싸움은 대표님이 제일 못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예. 설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슨 예. 말을 하지도 않는 아니, 자, 봐보세요. 네. 자, 일단, TFC의 정창렬 대표를 보니까, 네. 베이스가 레슬링이야. 네. 근데, 솔직히 이 사람은 이 대표는 못 이길 것 같아. 오, 대표님 생각하실 때도. 왜 그래? 목이 네. 일단, 김재영 선수보다 더 두꺼. 그리고 키로가, 100키로가 넘을 것 같아. 내가 지금 72키로 나가는데, 무려 30키로 차이점에 베이스 자체가 레슬링이다. 내가 주먹을 열심히 하고 그 시합을 해서 만약에 타격을 한다 해도 바로 그냥 넘어진 순간 그냥 피똥 싼다고 봐야지. 그래서 TFC는 일단 보류. 여기는 이길 수 없다. 만만한 게 네. 이용복 대표. 아, 이용복 대표님. 맥스 FC 이용복 대표인데 네. 맥스 FC 이용복 대표는 주 이 사람이 입식을 오랫동안 또 했네. 선수로서 했는데 일단은 MMA가 아니잖아. 네. 입식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방에 KO를 시키지 않을까. 일단은 이용복 대표가 70kg 정도 나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 근데 이제 뭐 만만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거는 이용복 대표. 그 다음에 아 더블G의 이지훈 대표가 지금 향 한 89kg에서 90kg. 모르겠어요. 이 더블G 대표는, 이지훈 대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아, 자기가 무슨, 무술을 한 것 같긴 해, 무술. 뭐, 소림사 무술을 했는지, 아니면, 이, 뭔가, 연습은 했는데, 권투는 좀 했을 것 같고, 그런데, MMA는 전문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길거리 싸움으로 한다 그러면 이지훈 대표도 내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순위로 또 넘어가면은 로드 FC의 정문홍 대표. 되게 전설이죠. 그 예전에 경기도 보고 MMA 시합도 봤는데 되게 잘해요. 정문홍 대표는 저랑도 한번 예전에 뭐 스파링도 해보고 했는데 시시적으로 타격이 장난 아니에요. 킥도 장난이 아니고 되게 리킥 한번 맞아봐요. 피똥 싼다고 봐요. 그런데 시시적으로 제가 딱 분석을 해보니까 내 베이스랑 정문홍 대표의 베이스가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케이지에서 시합을 한다고 하면 확률적인 거는 5대5? 5대5요? 5대5. 정창렬 대표는 못 이겨. 왜 그냥 목둘레 자체가 암만 때려도 넘어지질 않아.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이 대표는 지금 시합에 나가도 웬만한 선수를 다 꺾을 수 있는 선수라고 봐야 돼. 상대할 선수는 김재영 선수밖에 없어. 진짜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만만한 거는 일단은 이영복 대표 맥스 FC 이영복 대표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지의 이지훈 대표는 일단은 무술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입식도 좀 부족할 것 같고 MMA도 부족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는 모르는데 한 점수를 본다면 내가 7대 3 위. 이영보 대표님은 무조건 이긴다. 확률적으로 100% 확률을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준 대표는 7대 3. 예. 그 다음에 정문홍 대표는 5대 5 정도. 5대 5 정도. 예. 왜냐면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FC는 이제 언체 강하기 때문에 전에 내가 한 걸 봤는데 무차별하게 잘하더라. 그래서 아예 자신이 없다. 여기는. 제 순서는 이랬습니다. 제가 듣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저희 복싱을 베이스로 하시고 아침마다 2시간씩 운동을 하시는 박호준 대표님의 평을 하시면 네. 전찬련 대표님이 부동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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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로드FC 정문홍 대표님과는 5대5. 내가 5대5. 2위가 될 수도 있고 3위가 될 수 있다. 5대5 간당간당 한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맥스FC 이용국 대표님께는 자신 있다. 아, 100% 자신 있다. 그리고 WG 이지훈 대표님한테는 길거리에서 만난다면 자신 있다. 운동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자신 있다. 그렇지. 자, 7대 3 승률. 그러면 제가 지금 들어보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김재영이 생각하는 격투기 대표님 싸움 순위를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근데 돼요. 대한민국 격투기에 몸담은 사람이면 누구나 부동의 1위를 전찬련 대표님이라고 생각하실 것 때문에 뭐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전찬련 대표님이 대표님 중에서는 가장 강했던 건 저는 1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2위에서는 이 부분에서 냉철하게 말한다면 정문홍 대표님 실력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2위 이거 인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FC 이용국 대표님부터 자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대표님 혹시 시합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 복싱 시합에서는 많이 나갔죠. 복싱 시합 나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마추어에서는 그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용복 대표님이 킥복싱이나 격투기 시합 경험이 있으신 걸로 들어봐서 저는 이용복 대표님이 3위. 3위라고? 네, 말도 안 돼. 대표님이 3위. 말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솔직히. 아니 내가 이용복 대표를 못 이긴다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면 박호준 대표님 1위라고 가겠죠. 솔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용복 대표님이 3위고 자, WG 이진 대표님은 골격도 좋으시고 뭐 운동도 경험하신 걸로도 있고 뭐 이런 성향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치고받고는 이런 쪽보다는 예? 그래서 내가 싸움 쪽으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니 내가 나이 제일 많다고 지금 이러는겨? 어? 나 이거 그래도 사람... 박호준 대표님은 이준 대표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긴다고? 예. 그래서 이게 그럼 뭐야 4위야 내가? 자기 관리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복싱하시고 아침마다 2시간씩 운동하시는 거 너무 좋으신 거고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본인이 강하시다고 빠지진 않으셨으면 하는 제 이제 선수로서 바람이고 내가 얼마 전에 자 봐봐요 내가 카톡에 이걸 잔인한 걸 내가 보여줄게요.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예, 예. 이거 처음 공개하는 건데 이거 한번 진짜 이거 보여. 아 대표님 자꾸 목소리 좀 자꾸 높아지시는데 자 명현만한테 내가 어떻게 예. 보냈냐면 자 봐보세요 이 근육질 봐봐. 자 근육 예. 이 지금 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게 등 근육 있죠. 등 근육 예, 제등 근육이에요. 예, 한번 켜볼까요? 봐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등 근육. 이게 웃고 있잖아요. 엄청 좋죠. 아, 대표님, 근육 좋은 거 맞아요. 아니, 내 말 들어봐. 그러고 나서 저 식스팩 없는데 식스팩 있는 선수들 많이 이겼어요. 어제 저녁에 내가 얘기한 게 뭐라고 쓰냐면 명인만이지 명인만 선수한테 보낸 게 3대 1 매치 도전합니다. 내가 3대 1 매치로 도전한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꼭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때 받아주는 겨? 열심히 해서 현만이 쌍코피 내줄겨. 내가 이게 자신감 있으니까 여기 보낸 거야. 그랬더니 이제 현만이한테 문자가 온 거야. 뭐라고 하냐면 대표님 제가 감히 대표님과 어찌 스파링을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등이 대단하다. 현만이 얘가 사회생활을 잘해요. 사회생활? 뭔 사회생활? 현만이 얘가 사회생활 잘해요. 아 근데 등 근육이 좋은 거랑 아침 운동 2시간이랑 몸 관리하시는 건 대단하시다니까 정말 얘기하는데. 그래서 순위가 나는 2 정도가 아닐까. 내 기준은 딱 2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뭐 논쟁이나 뭐 어떤 평들은 뭐 다들 뭐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대표님이 5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재용 선수한테 이런 정말 이건 연예인 싸움 순위를 들어봤지만 이 단체 대표의 싸움 순위는 처음 들어보고.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궁금했던 거예요? 아, 예, 저 아들한테 동물 싸움 순위 저기 들어보다가 동물하고 예, 무슨... 아빠 아마존에서 어떤 동물이 제일 세네. 그래서 뭔가 아마존 뭐 가장 큰 뱀 이름 뭐였지? 그거 뭐 아나콘다. 예, 아나콘다부터 뭐 퓨마부터 막 다 아마존 뭐 이렇게 다 보기 시작했었어요. 뭐 악어부터 뭐 보면서 아 근데 격투기 대표님 중에 누가 제일 있을까? 박구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쭤봤는데 너는 시합을 앞두고 이런 게 궁금하냐? 참 나도 진짜 어이가 없다. 어? 아니 인생 이거 뭐 그냥 새해 그냥 그 그냥 이 무슨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면 맥스 FC의 이용복 대표는 한 방에 내가 KO를 시키지 않을까? 한 방에요? 한 방에 두 방도 아니야. 딱 아구창 한 방이면 바로 그냥 피똥사게끔 할 수 있다. 근데 이지훈 대표는 한 방이 아니라 한 열 방을 쳐야만이 쓰러지기 때문에 조금 이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로드 FC의 정문홍 대표는 5대 5. 승률적으로 5대 5.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끝! 네. 어쨌든 그 판단을 하시고 이제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동의 1위는 역시 전자렬로 대표님이네요. 그리고 격투기 대표님들 선에서 봤을 때 정문홍 대표님은 강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격투기 대표님들에서는. 그리고 저는 맥스 FC 이용국 대표님 온화한 외모가 있으시지만 3위하고, 격투기 3위? 시합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 나도 권투 시합 네, 이준 대표님은 좀 싸움 쪽으로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아 착하지 너무 착하지 이준 대표 박호준 대표님 보면은 자꾸 이게 하루 2시간 운동하고 복싱했던 그 자신감이 오히려 그게 좀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 예, 예, 예. 선수들도 조금 약간 내가 자신 있어라고 너무 자신만만하다 좀 그런 수가 있잖아요.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박호준 대표님의 5위 그리고 본업에 충실하시다가 이게 조금 더 가면 아 진짜로 아휴 머리나 자르세요. 이영국 대표님하고 박호준 대표님하고 싸움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영복 대표님과 박호준 대표님의 싸움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김재용 선수는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딱 한 명만 꼽으면 저 방금 제가 말했듯이 제가 뭔가를 걸 수 있다라고 하면 이영복 대표님께 걸겠습니다. 너 벨트 걸래? 벨트? 너 벨트 걸어 그럼 벨트를 걸으란 말이야. AFC 벨트를 걸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한 건 딱 한 방입니다. 우리 이영복 대표님은 내가 한 방에 그냥 가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영복 대표님이 한 방에 쓰러지지 않는다에 제 벨트 걸겠습니다. 벨트 뺏길 수 있을 거야. 네, 그러면 이영복 대표님한테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 맥스FC 이영복 대표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뭐 도전을 할 것 같으면 저 언제든지 케이지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식을 해드릴게요. MMA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